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데이터 스트럭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옛날에 제가 교목실장할 때 그렇게 말씀 읽고 서로 리스폰스 리딩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신 말씀이죠?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경이 영어로 이렇게 읽으면 더 은혜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안 그런데 이 말씀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we are God'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어려운 영어는 아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그 말씀 있잖아요.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했을 때 workmanship, 뭐 그렇게 하나님의 workmanship. We are 하나님의 workmanship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는 잘안 나타나 있죠. workmanship. 이게 원어에는 뭐 시, poem, 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이렇게 잘 만든 작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엄청 잘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요, 놀랍게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거 이상으로 잘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러죠. 예.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으심을 받았다. 놀랍죠?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담보다 훨씬 월등하게 하나님의 워크맨십으로 크리에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믿으시십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워크맨십으로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보혈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To do good works.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창조된 우리가 그 창조에 대한 그 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prepared,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In advance. 예? 우리가 미리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강의도 미리 준비해 주셨고요. 한동대학교도 미리 준비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워크맨십으로 작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운 스킬, 또 공부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오늘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일의 일부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갔습니다. 시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이너리 서치 트리입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 트리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big O of H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big O of H. H는 여기서 트리 하이트죠. 혹은 depth라고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depth. 바이너리 서치 트리인데요. 거기 하이트는 로그 2 of N이죠. N은 여기서 노드의 숫자고요. 그런데 하이트는 그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minimum height. 예. 그럴 때 예, 보통 그 time complexity는 어떻게 예,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 time complexity는 이 예, height에 dependent 하죠. 물론 이 height가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근데 height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best case도 있고 worst case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베스트 케이스는 이게 바로 베스트 케이스죠. log 2 of n. 근데 워스트 케이스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예,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예, 2, 4, 6, 8, 10, 12를 갖다가 차례대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게 워스트 케이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2, 그다음에 4가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다음에 6 6가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8이 들어오면 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예. 그럼 worst case죠. 그럴 때는 height는 n이 되죠, n. 알고리즘이 order of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worst case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죠. 이것도 뭐 average 케이스고요. 이러면 굉장히 좋은데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worst case입니다. H가 바로 big O of N이 돼버리는 겁니다. 트리를 밸런싱하는 거가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 don't balance it 포기해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strict balance. 예, 뭐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춰보자,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풀 트리가 이렇게 돼 있고, 혹은 풀 트리가 아닐 경우에는 complete binary 트리 있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맨 밑에 여기 채운 데까지 채우자, complete binary 트리. 예,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거죠. 풀 트리나 complete binary 트리로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pretty good balance.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보자. 뭐 그런 그 self adjusting 이런 트리들을 많이 연구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트리 밸런싱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 여기 ABL 트리가 있고요. 제가 여기 세 가지 네 가지를 예를 들었지만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red black tree, splay tree, 뭐 B tree. 비트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RDBMS 같은 게 이제 다 비트리로 대부분 구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 ABL 트리 하나만 우리가 잘 배워두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밸런스를 만약에 추구한다 그러면 Let's suppose we want a complete binary tree. 이게 complete binary tree죠? 여기 한쪽이 비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게 풀 트리고 만약에 여기 complete binary 트리에다가 하나를 더 이제 집어넣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죠 마지막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가 아니니까 이왕이면은 이게 CBT가 binary search 트리가 돼야 되니까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2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2가 올 자리가 여기니까 이거를 다시 리어레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빌드 컴플리트 트리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익스펜시브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이트를 좀 줄이면서 프로세스를 빨리 할수 있도록
트리의 하이트가 최대한 로그 2 오브 n에 여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이 n이 증가할 때 그거에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60년 전에 러시아의 두 수학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생존해 계셨네요. 트리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퍼펙트 밸런스 말고 어느 정도 맞춰보자. 트리가 두개 있으면, 서브 트리가 두개 있으면 이 서브 트리의 밸런스를 하나 정도, no more than one. 그러니까 하나 정도 차이는 허락을 하자. 두개 이상은 차이 안 나도록. 서브 트리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개 차이가 날수 있지만, 여기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의 서브 트리, 요 노드의 자체 내에서는 하나 차이만 두자. 뭐 이런 거는 오케이 되는 거죠.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오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두개 차이 나면 안 되도록 하자. 제안을 하고 그런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잘 그게 억셉트 됐어요. 여러분들 하이트 구하는 거 우리 했었죠. MT 트리의 하이트는 마이너스 1로 우리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다른 책에서는 요거 MT 트리 하이트는 뭐 0으로 잡을 수도 있고 노드 하나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하이트 1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MT 노드의 하이트는 마이너스 1이고 노드가 하나 있을 경우 예를 들어 9에서 보면 자기 하이트는 0이라는 거죠. 루트 6에서 보면 6 하이트는 2라는 거죠. 하나 여기에 저는 주로 이 엣지 카운트를 합니다. 여기는 1에서는 엣지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서 1에서도 엣지가 없으니까 1. 요거 마이너스 1은 여기 엠티 노드의 하이트입니다. 엠티 노드의 하이트. 그다음에 밸런스 팩터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left height minus right height입니다. height of the node는 h고요. 예, 이건 depth죠. 그러니까 이렇게 6, 노드 6의 depth는 1, 2 이렇게 카운트하면 됩니다. 엣지의 수. 그럼 그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직감적인 것 같아요. 여기 하이트는 MT 노드의 하이트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노드 9의 밸런스 팩터, left subtree의 하이트는 0고요. 오른쪽 여기 null tree가 있죠. null. 예. 그거의 하이트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1이 나오죠. 이게 밸런스 팩터예요. 여기 어디에서? 노드 9에서.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복잡하죠. 물론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하이트를 이렇게 셋업을 했으니까 계산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감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엣지가 하나 있고 이쪽에 엣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왼쪽은 1이고 여기는 없으니까 1 마이너스 0뭐 이렇게 해서 1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왼쪽 트리에다가 insert 7을 하려고 합니다. 7을 했을 때 하이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7을 추가했죠. 추가했으니까 요7 자체의 하이트는 0죠. 그 다음에 여기 9은 하이트가 0였었는데 이제 1로 바뀌었죠. 근데 루트의 하이트는 변하지 않았죠. 루트의 하이트 2는 여기서 온 걸로 정해졌으니까 변하지 않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트리 B. 여기다가 다시 또 7을 집어넣어요. 이럴 때 7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8보다 작으니까 8의 왼쪽에 7. 7.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9에서의 하이트는 2가 되겠죠. 밸런스 팩터가 2라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저기 루트도 변하겠네요. 그렇죠? 오피셜리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쪽에 자기 서브트리의 하이트. 여기 이쪽에 서브트리 하이트는 1. 오른쪽에 서브트리 하이는 마이너스 1. 빼니까 2가 되죠. 근데 우리 직감적으로는 엣지가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가 하이트가 2다. 뭐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변하겠죠. 왜냐하면 엣지가 하나, 둘, 셋.
3으로 변하겠죠. 뭐 간단하죠? 네. 간단한 게 이제 점점 이제 힘을 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insert 해서 만약에 이 balance factor, left height와 right height의 차이가 2나 마이너스 2 하면은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하이트가 두개 차이 나니까. 두개 차이 날 때는 요거를 뭐 제로가 차이가 나게 하든지 하나가 차이가 나도록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로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노드를 어느 거를 중심으로 그 지금 막 발생한 그 차이가 나는 밸런스 팩터가 2나 마이너스가 2 됐을 때그 노드에서 하자는 거예요. 언제? 인서트 했을 때 혹은 딜리트 했을 때. 바이너리 서치 트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노드를 하나 더 하면은 더 하자마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백업 하죠. 백트랙을 해갖고 여기서 리턴하죠. 메인으로. 그 기억나세요? 예. 그 리턴할 때, 요 리턴할 때 그때 밸런스 팩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리턴하는 루트를 통해서 밸런스 팩터를 계산해서 여기 마이너스 2 혹은 플러스 2가 생겼네. 그러면 그 노드에서 바로 ABL 트리 로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트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건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 트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우리 그런 트리 있었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 이런 트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걸 갖다 ABL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아까 같은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ABL 트리라는 것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하나를 더할 때, 뺄 때. 그때 ABL 트리로 만들어가야 돼요. 트리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았을 때 ABL 트리로 계속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계속 더하니까. 혹은 계속 딜리트 하면서 ABL 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존재하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ABL 트리로 만들라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를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갖다 ABL 트리로 바꾸는 그러한 연습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로 기대하십시오.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나왔습니다. 로테이션 하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존하는 바이너리 서치 트리예요. 7을 더할 때 ABL 트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너리 서치가 다 ABL 트리는 아니고요. 이미 여기는 그러면 기존하는 거는 ABL 트리겠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이면서 ABL 트리죠. 왜? 노드 차이가 하나밖에 안나 있으니까 하이트 차이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더 했어요. 7을. 그럼 차이가 둘이 났죠. 그러면 여기 이제 7을 여기다 더하고 그 다음에 더한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리턴해 주죠. 그래서 여기다 연결시키죠. 여기 널이었었는데 8의 왼쪽은 널이었죠. 근데 7을 더할 때 7을 노드를 만들고 자기 노드 애드레스를 여기다 return 해주죠. recursive하게. 또그 8은 또 자기 address를 여기로 return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return 해주죠. 그러니까 return 할 때마다 balance factor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 rebalance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2가 됐네? 왜? 하나, 둘, 여기 0. 그러니까 2가 됐죠. 2가 안 됐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면 돼요. 근데 딱 2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로테이션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니까 계산을 계속해요. 밸런스 팩터를 여기 올라가다 보니까 밸런스 팩터가 2가 됐어요. 2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경우에는 이렇게 2하고 1, 파지티브 2, 파지티브 1 같은 사인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left, left. 왜? 둘다 같은 방향이에요. positive, positive니까, 여기가 L,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인데, 왼쪽이 더큰 거죠. 그런 걸로 이게 왼쪽에서 로테이션 하는 건지, 오른쪽에서 로테이션 하는 건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L, L이니까.
왼쪽이 무거우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오른쪽으로 돌려서 밸런스를 맞춰보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가 내려오고 8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 8하고 6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게 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제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8이 올라가고 7은 그냥 8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색깔을 내가 안 바꿨네. 여기가 주황색이 되고 여기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바꿔야 되겠네요. PPT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밸런스 팩터가 여기서는 제로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거 보고 L 케이스 잘 생각하세요. Left, height, minus, right, height. 그렇게 하면은 이게 밸런스 팩터예요. 밸런스 팩터. 그러니까 밸런스 팩터 왼쪽, 예, 그게 파지티브 2가 나오고 또 파지티브 1이에요. 그 밑에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LL이에요. LL. 로테이트 LL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LL 케이스 요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네. 요거를 요렇게 그림으로 컬러 코딩을 해봤습니다. 한번 뭐 제가 한 거가 아니고요. 네. 위키피디아에 나온 겁니다. 누가 생각했는지 잘 했습니다. 그분이 안 했으면 아마 제가 했을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5, 4, 3이에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뭐 더했는지 뺐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5, 4,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업 하다 보니까 백트레이스 하다 보니까 5에서 보니까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왼쪽이 두 개죠, 두 개. 2에서 오른쪽은 제로고요. 왜냐하면은 서브트리들이 다 모양이 같죠, 크기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빼나 더하나 마찬가지니까 엑스트라 엣지가 여기 하나 있고 엑스트라 엣지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밸런스 팩터가 2입니다. 요 5에서 보면 4에서 보면 밸런스 팩터가 1이죠. 1. 요 A나 C나 뭐 높이가 같으니까 빼는 거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여기는 밸런스 팩터가 1이고 여기는 밸런스 팩터가 2입니다. 파지티브 파지티브예요. 그러니까 레프트예요. 왼쪽 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4가 올라가겠죠? 4가 올라가고 5가 내려오고 4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3이 여기로 오겠죠. 3이 올라오고 3은 4하고 연결되고요. 근데 그렇게 연결하려다 보니까 D는 뭐 여기 5의 D는 그냥 오면 되죠. 근데 4의 C를 보세요. 여기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4 왼쪽에는 3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C는 갈 데가 없죠. 4에서 떨어져 나와야죠. 왜? 4는 5하고 붙어야 되니까. 그럼 C는 갈 데가 없죠.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5. 남은 데가 여기 있죠.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4에서 뛰어서 이쪽으로. 더큰 일을 위해서 4가 루트가 되기 위해서 C를 5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3은 그냥 따라가면 되죠. 이게 LL 케이스입니다. 한 번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맞아졌어요. C가 원래는 4의 오른쪽에 있었죠. 요거를 5의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이 좀 달라지죠. 3하고 4, 요 커넥션은 변함이 없죠. 근데 5의 커넥션이 달라져요. 5의 루트가 여기 5가 4의 오른쪽으로 가서 붙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이런 트리가 있어요. 이게 밸런스가 맞았나요? 요 20에 볼 때는 이쪽이 하나 둘 20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다 맞았죠.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30에서 볼 때도 하나 둘 20에서 볼 때는 왼쪽에 둘 오른쪽에 셋. 그러니까 이게 ABL 트리 밸런스. 그런데 여기다가 45를 더합니다. 45 더한 데부터 백트레이스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안 돼요. 여기서 20에서 볼 때, 왼쪽에는 2, 오른쪽에는 4.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네. 뭐,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네. 20에서 볼 땐. 예,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한다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예, 노드를 더했어요. 백트레이스 하면서 찾아가야 돼요. 밸런스 팩터를. 예, 그러면은 여기가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가 1, 여기가 하나, 둘이니까, 예, 마이너스 1이죠.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30에서 보니까, 왼쪽은 1, 오른쪽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테이션 해야 돼요. 예. 왜? 오른쪽이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RR 케이스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같은 사인이에요. 사인이 같다는 거는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를 필요해서 그래. 사인이 같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럴 때는 왼쪽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런 걸 보고 RR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였죠. RR 케이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습니다. 부호가 만약에 달라지면 그 RR 케이스가 안 돼요. 여기는 오른쪽에서 RR, 오른쪽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쪽으로 크다. 그럴 때는 왼쪽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3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 30에서. 예. 그게 이제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 돌려야 돼. 우리 어디서 뭐 생각나죠? 링크들 리스트 할 때, 노드 하나를 받았는데, 뭐, delete, 뭐 insert 하나를 딱 받았는데, 그 노드의 정보를 가지고 다 doubly linked list를 연결할 수 있었죠. 그런 거와 같은 컨셉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이거 하나예요. 이 30이라는 노드 address 하나 있는데, 요거를 다 rotation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코딩이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단두 줄, 세 줄에. 예.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35가 올라가요. 35가 올라가면 25가 내려와야 되겠죠? 30도 내려오고. 어디에 붙겠어요? 35에 붙는 거예요. 30에 25가 내려옵니다. 30은 그냥 있고. 내려오고 30자리에 3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5. 그러면 35 밑에 있는 건 그냥 다 따라와요. 따라와. 하는 게한 개가 못 따라와. 근데 35가 올라갔으니까 40, 45는 그냥 붙어요. 근데 한개못 따라오는 건 뭐가 있어요? 34가. 왜? 35 왼쪽에 34가 있는데 아그 자리에 뭐 누가 꿰차고 들어앉았어요? 30. 그러니까는 34는 어디로 가겠어요? 30에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백업 하면 돼요. 말이 되죠? 여기 30하고 25가 내려왔어요. 30하고 25가 밑으로 처지고 35가 올라가고요. 요거 나머지도 차례차례 올라가고요. 그쵸? 근데 34가 갈 데가 없어요. 어디다 붙이면 됩니까? 30에다 붙이면 돼요. 재밌죠? 그림 몇번 그려보면 돼. 코딩도 이렇게 재밌어요. 기대하십시오. Write case. 저는 RR case라고 부르거든요. 코딩은 rotate, RR 이렇게 코딩합니다. 여기다 케이스를 좀 붙이는 게좀 좋은데요, 사실은. rotate r 하니까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rotate rr이면 rotate rr 케이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3을 집어넣는다. 그 다음엔 다 알아서 돌려야 돼요. 여기서 보면, 3에서 보면, 여러분들 요거 3, 요 왼쪽 그림만 보고 오른쪽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4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가 올라가고요. 다 붙는데 요 B가 갈 데가 없죠. 그럼 B를 갖다가 요 3에다가 붙이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나오네요.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ABL 트레이 한번 연습을 또 해보는 겁니다.
34가 없었을 때는 밸런스가 잘 됐습니다. 하나 차이니까. 오케이. 근데 34를 집어넣었어요. 임밸런스가 일어나겠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40에서 보면 밸런스 팩터가 2 마이너스 1, 1이죠. 오케이. 하나 또 이렇게 백트레이스를 합니다. 34를 더 하면은, 노드를 더 하면 백트레이스가 일어나죠. 그럼 일로 올라갑니다. 30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30? 다른 노드에서는 백트레이스 안 합니다. 백트레이스 할 때만 계산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올라와서 보니까, 여기는 하나고, 하나, 둘, 셋. 이게 계산이 되겠죠. 하이트가, 예, 마이너스 2예요. 여기 40에서도 마이너스 1이에요. 왜요? 아니죠. 여기서는 플러스 1이죠. 하, 뭐, 좀 다른 케이스가 나왔죠?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밸런스 팩터가.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나왔어요. 예, 요럴 때는 요게 더블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한번 꺾어진 거예요. 우리 요거 다 했죠? 요거 답이 맞나 봅시다. 30하고 마이너스 2. 요 30하고 마이너스 2에서 밸런스 팩터. 여기서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케이스, RR 케이스예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1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는 R, L 케이스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방향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로테이션 해야 돼요.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돌려야 돼요. 말이 되죠? 보세요. 옵스, 여기 왜 이게 다 답이 나왔네.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다 보고 하죠, 뭐.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5가, 이거는 우리 익숙하죠? 35가 올라가네요. 그죠? 45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34는 그냥 35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서브트리가 없어서, 만약에 35에 서브트리가 있었으면, 여기 35에 서브트리가 있으면 여기에 붙겠죠. 쉽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이때는 보세요. 여기 하나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마이너스 2죠. 그런데 RR이죠. 그죠? 마이너스 2니까. RR이 됐어요. 그럼 이거 로테이션 하는 건 쉽죠. 35를 올리고, 요건 아까 한것 같아요. 이 30하고 25가 내려와요. 30하고 25가 내려와요. 그리고 35가 올라가요. 그리고 40, 45는 그냥 따라가고, 34가 갈 데가 없었죠? 그러면 그거를 30의 오른쪽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아까 한 겁니다. RR 케이스예요. 재밌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RL 케이스, 이거를 더블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죠? 정리했습니다. RL 케이스, 부호가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된, 플러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는 밑에 거 먼저 합니다. 밑에 거부터. 왜? 밑에 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밑에 거를 LL 케이스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원래 30에서 지금 찾은 거 아니에요? 밸런스 팩터 마이너스 2를 그걸 나중에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턴 합니다. 이게 이런 거 보고 더블 로테이션이에요. 더블 로테이션. 그러니까 LR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이제 생략합니다. RL 케이스를 했으니까 LR 케이스도 이렇게 대칭적으로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RL 케이스입니다. RL 케이스.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플러스 1이죠. 지금 그림으로 보더라도 여기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 1이라고 나왔으니까 1. 그러니까는 여기를 LL로 생각하고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가 올라가고요. 4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5가 내려오고요. 뭐, 그러면 되죠. 5가 내려오고, 4가 올라가고. 그럼 C가 갈 데가 없네요. C는 여기 5에다가 붙여야 되겠죠. C, D. 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테이션 하면 되겠죠. C를 여기다 붙였죠. 그러면 이게 RR 케이스예요. 여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면은
요거죠. RR이죠.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부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RR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RL 케이스는 RR, LL 케이스에 합친 거예요.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RR 케이스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펑션 구현할 때도 요거만 두 개만 구현해 놓고, 나머지는 요두 개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쵸? RR 케이스. 요거 두번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두 줄이면 돼요. 두 줄. 다 했죠? 예. Left, right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 이제 파지티브 2가 나왔는데 자기 차일드 보니까는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부호가 다르죠. 예, 더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레프트예요.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이니까 왼쪽이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왼쪽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 노드에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요. 오른쪽이 크대 또. 예. 그러니까 라이트죠. 라이트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더블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LR 케이스는 RR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LL을 하면 되죠. 이 뒤에 거를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왜? 트리의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4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3이 내려오고 C는 4에 그냥 붙어 있어도 되는데, B가 갈 데가 없죠. 그럼 B는 3에다 붙여줘야죠. 그 다음에 다시 LL 케이스를 돌리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또 인사이드 케이스. 별거 아닙니다. 이 트리가 있을 때, 주로, 여기 이제 요쪽에서는 오른쪽에서는 이제 RR 이렇게 갖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죠. 그쵸? RR 뭐 R 뭐 이렇게 바깥으로 LL 뭐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요. 이게 아웃사이드 케이스예요. 그럴 때는 그냥 원 로테이션이면 돼. 근데 한번 꺾어질 때가 있죠. LR 뭐 이렇게 한번 꺾어질 때 방향이 바뀔 때 그럴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2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는 또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 안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L로. 그럴 때는 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럴 때는 더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그런 걸 인사이드 케이스라고 해요. 인사이드 이 안쪽으로 오는 거. 그럴 때는 이제 더블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로 도는 거는 한번 로테이션으로 되는 겁니다. 총 정리한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 My Kind of Diagram입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발견해서 다행인데 제가 작업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위키피디아 이런 게 있다는 거 몰랐으면 제가 컬러 코딩 했었을 겁니다. Argument for ABL tree. ABL tree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뭐가 있느냐. ABL 좋은 점에 for. 주장할 게뭐 있냐. Search is log of n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이너리, 우리 저기 바이너리 설치할 때 배웠죠. log n 알고리즘. 이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최고 좋은 알고리즘이죠. 사실 알고리즘 중에서.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n개가 있는데 n개에서 하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그 n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검토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ABL 트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Insertion and deletion also log of n. log n이래요. big O of log n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면 상당히 빠릅니다. 슈퍼 컴퓨터가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height balancing adds no more than one constant factor to speed of insertion. 그래서 빨리 더하고 뺄수 있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험할 겁니다. 정말 그런지. Arguments against using ABL trees. 근데 거기에 대해서 against한 ABL tree가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책에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Difficult to program. 디버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More space balance factor. Balance factor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미리 각 노드에다 저장해 두자는 겁니다. 여기 asymptotically faster. 이런 상으로 좀 빠르다는 거예요. Asymptotically. 우리 이거 배웠죠? Asymptotically. 이렇게 log n. Asymptotic 한게 계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rebalancing cost time. rebalancing 할때 사실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rebalancing 하는데 뭐 시간이 이게 이걸 안 하지만 그 rebalancing 처음에 더할 때, 뺄 때, 뭐 이때 rebalancing 할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야 뭐 좋죠. 이렇게 되니까. Most large searches are done database. 제가 얘기한 거죠. 거기서는 이제 B-tree를 그래서 사용합니다. B-tree가 좀 빠르거든요. Then maybe okay to have order of n for single operation. 근데 뭐 operation을 우리가 하나씩 할 때는 뭐 이렇게 order of n도 acceptable 하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homework. ABL 트리를 만들래요. 근데 1번에 보니까 이런 시퀀스로 숫자가 들어오고 거기에 ABL 트리로 하나씩 넣으면서 ABL 트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 10. 좀 해보면요. 10. 그 다음에 20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20. 그 다음에 20에 15가 들어오니까 10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2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오,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백트랙 하면은 10에서 보면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한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케이스예요? R, L 케이스네요. 그러면 LL 케이스를 적용하고 LL 케이스, 그 다음에 또 RR 케이스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 20, 15,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RR 로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단계별로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죠? 더블 로테이션. 지금 여기서는 더블 로테이션이죠? 더블 로테이션이니까 싱글 로테이션으로 각각 풀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또 있어야죠? 이렇게 풀은 다음에 이 단계를 세세히 다 적어서 단계별로 표시해서 제출하십시오. 사진 찍어서 피아체에 올리면 되겠네요.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 단계별로. 이게 더블 로테이션이면, 더블 로테이션이죠? 더블 로테이션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이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모양이 바뀔 때마다. 근데 그 중간 단계, 더블 로테이션일 경우 중간 단계까지 그린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32를 없앨 때 밸런스 차이가 나죠? 여기서는 하나, 1이고, 이쪽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밸런스 팩터죠, 여기서. 그래서, 트리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생겨야 됩니다. 딜리트 할 때도.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두 문제가 여러분들 숙제로 나가겠습니다. 재밌죠? 코딩은 더 재밌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ABL 트리가 너무 어렵다고, 코딩, 디버깅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실력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 쉽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우리 학우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